주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확장되어지고 이계배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주여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주여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은 곧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우리 찬양을 드리는데요. 정말 이 어두운 세상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이 세상을 온전히 다스리길 원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이 우리나라와의 한반도 가운데 주님이 온전히 주님의 방법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길 원합니다. 같이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주가 세상을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이렇게 참여하고 계신 여러분들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2년 북인천연합회 신년 인사회 및 정기총회를 우리 3대 연합회 회장으로 섬겨주셨던 신현호 진경 회장님 기도해 주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신현호 회장님 기도해 주세요.
스마트 계산기에 회원을 나와주셔서 특송을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주세요.
한국 연합교회 열방 기도회지 감사한 목사로 계시면서 한국 코리아 중보 네트워크 디렉터로 일하고 계시고 열방 통부에 있는 기도회지 또 열방 대전인 터치 디렉터로 수고하고 계시는 우리 이자무 목사님 나와주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또 2022년 북인천연합회 신년 인사회에 초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2022년 한국 CBMC 사역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는 말씀인데요. 지금 춤에 마이크가 소리가 안 들려요. 지금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중 메인이 다운송을 시키고 메인이 저기 목사님을 잡으시는 거예요. 그럼 다 마이크로 나가는 건데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은 안 켜죠? 그러니까 이제 중이 여기 있는 사람들은 춤을 다 끄시고 아예 따로 해버리세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춤을 다 끄시고 중에 사실은 목소리 같은데 저기 있네. 아까 구하셨네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서 메인만 하나만 켜놓고 목사님을 잡으면 네, 제가 요거만 켜놓을 테니까 다른 분들은 다 써보세요. 네. 왜냐면 말 순서 있는 사람만 도와주시고요. 지금 내 할게요. 여기 이어폰에 있는 마이크로 예예 예. 제가 잡아드릴 테니까 좀 가까이 저는 줌으로 목소리가 나가는데 줌이 있는 것도 신고가 끝나봐야 되거든요. 여기 들어가는 게 동네가 여기 동네는 그런가 저는 왼쪽 폰 빼셔도 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2022년 한국 CBMC 사역 주제가 있는 사도행전 3장 6절이 있는 전체의 배경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간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며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라며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지금은 작고하신 정채봉님이 쓴 처음의 마음으로 돌아가라라는 책에 보면 만남이란 한 인상적인 시를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 같은 만남이다. 만날수록 비린내가 묻어나기 때문이다. 가장 조심해야 될 만남, 그것은 꽃송이 같은 만남이 아닐까? 피어있을 때는 환호하다가 시들면 버리기 때문이다. 가장 비천한 만남은 건전지와 같은 만남이다. 힘이 있을 때는 간수하지만 힘이 다 닳았을 때는 던져버리기 때문이다. 가장 아름다운 만남, 그것은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 아닐까? 힘이 들 때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 시인은 마지막으로 당신은 지금 어떤 만남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 하나를 던지며 이 시의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 역시 특별한 한 만남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40여 년 동안 평생 단 한 번도 구걸하지 않으며 살 수 없는, 그리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한 장애우가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그 베드로와 요한을 어느 날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베드로와 요한이 전해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40년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미하게 된 놀라운 기적의 한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 하나를 던지며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까? 사실 사도행전에는 수많은 기적의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기적 그 자체만으로 본다면 오늘 이 사건은요, 다른 어떤 기적과는 별로 다를 게 없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 속에 담겨진 이 정황을 자세히 들여다볼 때 이 사건만이 가지는 차별화된 두 가지 메시지를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자, 그것이 무엇인가? 첫째는 이 기적의 사건이 사도들에 의해 행해진 최초의 기적의 사건이라는 것이며, 흥미로운 사실은 주님이 행하셨던 최초의 표적의 사건과 바로 이 제자들이 행한 최초의 기적의 사건 속에 담겨진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이나 40년 동안 말라 비틀어진 그 마른 뼈와 같은 그의 다리가 다시 살아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영적 자아까지도 변하게 된 바로 그 질적인 변화가 찾아온 사건.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현장 그 상황 가운데 그 사건 가운데 다른 어떤 분이 아닌 오직 예수가 계셨다라는 사실이며, 그 존귀한 예수님의 이름이 죽었던 것을 다시 살리고 일으키는 유일한 영적 해답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의 모든 영역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때문에, 그 능력과 그 사랑 때문에 새로운 사도행전 3장의 역사가 다시금 일어나는 도약의 시간이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러한 공통점과는 달리 사도행전 3장만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이 기적의 특별한 차이점 하나 또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이 표적의 사건이 말이죠.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미문이라 불리우는 특별한 장소에서 벌어진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일명 Beautiful Gate, 바로 미문이라는 그 성전의 미문은요,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 8개의 문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찬란하고 가장 아름다운 빛을 발하는 아름다운 골든 게이트라 불리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그곳에 누가 40년 동안 낙심한 한 인생이 힘없이 앉아있는 정황이었다는 것이죠. 때문에 미문을 기록 사용하신 그 이문은요, 그 미문이 물리적으로 아름다운 장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자 함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기에는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음을 상징적으로 힌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만남, 바로 이 상황이야말로 정말로 내 눈에는 아름다운 거야 라고 하는 바로 주님의 마음의 뜻과 생각이 그곳에 펼쳐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이 바라보시는 진정한 아름다운 인생이란 과연 무엇인가요? 사실 사도행전 4장 22절에 보면
나면서 걷지 못한 이 장애우가 약 40년 동안이나 앉아만 있었던 사실을 증언하고 강조하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40이란 숫자는요, 대개 하나님의 훈련 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어떤 고난의 시즌을 상징하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 광야 40년이 하나의 탁월한 예가 될 수 있을 텐데요. 중요한 것은 그 40년이 애굽의 고기를 그리워하며 우상 숭배했던 그 모든 영적인 실타래를 잘라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으로 변화된 바로 그 아름다운 기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40년은요, 상황을 바라보는 그 시선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변화시켜가는 주님의 아름다운 섭리적 과정이 되었다는 사실. 자, 그렇다면 오늘 사도행전 3장의 이 기적의 사건은 출애굽의 재현과도 같은 사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분명 그의 40년은 여러 많은 만남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 많은 좌절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가 깨달은 단 한 가지 사실은 그 앞에 다가왔던 그 어떤 것도 그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참된 해답은 없었다는 사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그 메시지는 간단한 거예요. 40년의 광야 인생을 통해 예배하는 민족으로 변화되었던 출국 백성이나 40년 동안 비참한 현실 가운데 갈급한 심령으로 장애우가 발견한 공통점은 오직 우리의 시선이 멈추는 바로 그 종착역에는, 그리고 그 종착역을 기다리고 계시는 단 한 분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바로 그 이름은요, 출애굽 시대에도 초대교회 시대에도 그리고 이 메타버스 시대가 도래한 오늘과 같은 초연결 시대에도 똑같이 우리를 우리답게 그리고 인간을 인간답게 변화시키는 유일한 영적 해답인 것을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사도행전 3장의 말씀 무척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저를 처음 인격적으로 만나주셨을 때의 그 기적과 같은 상황이 오버랩핑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데 깨닫게 된 것은 내가 지금 겪을 수밖에 없었던 그 모든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들이다. 과연 40년 동안 앉아서 구걸할 수밖에 없었던 그 장애우의 어려움만 할까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나 감격했던 그 감격보다 내가 오늘 주님을 만나고 오늘 그 이름을 부르는 그 감격이 그때보다 과연 더 승한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렇다라고 쉽게 답할 수 없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가 가져온 2년이라는 시간은 40년보다 훨씬 짧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찾는 그 절박함과 간절함이 성전 미문의 그 사랑의 목마름보다 더하지 못한 모습을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위로를 주시면서 저를 다시금 깨닫게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그 성전 미문의 그 사람처럼 첫 계명을 첫자리는 그 회복을 할 때 뛰며 춤추며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게 되는 그 동일한 회복의 역사가 내 삶 구석구석에 여전히 동일하게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 그러면서 아름답다라는 그 미문에 담긴 메시지를 더 깊이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헬라어 원문에 보면 이 아름답다라는 단어는 호라이오스라고 합니다. 호라이오스. 그런데 아름답다는 이 형용사가 말이죠, 사실은 어떤 것이 충만함에 이른 그 절정의 어떤 모멘트, 바로 그 어떤 특별한 때를 나타내는 특별한 시간의 단어인 헬라어 호라에서 유래했다는 사실. 이것은 마치 꽃이 만개할 때 봄물 터지듯 극상의 아름다움을 발산하는 바로 그 충만한 그 순간, 그 모멘트, 그 때를 가리키는 바로 그 단어라는, 바로 아름다움이 바로 이 극상의 충만한 때하고 직결되고 있다는 사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이 기적의 사건을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성전 미문에서 행하신 뜻이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때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때입니다. 성전 안으로 들어가 전심으로 예수를 찬양하고 마음 다해 예수님의 이름을 경배하는 바로 그 순간, 그 모멘트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며 높이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픈 자를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특권의 시간, 그 순간, 그것이 바로 주님이 가장 아름답다 말씀해 주시는 우리의 아름다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이 아름다움의 감격이 2022년 새롭게 충만히 부음받으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하나,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코로나19의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사도행전 3장에 등장하는 이 성전 미문은요, 이미 역사 가운데 사라지고 없다라는 사실. 그 성전 없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오늘 사건 이후에 40년이 지난 주 70년 어느 날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그 성전은 완전히 박살이 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는 역사적으로 사라져버린 이 미문의 사건 앞에서 우리가 여전히 감동하고 이 속에 담긴 주의 말씀 때문에 그 주의 말씀을 붙들며 아멘으로 받는 그 이유가 과연 뭐냐 그 말이죠. 우린 여기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대단히 중요한 교회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이 세우신 성전, 성령으로 탄생한 교회의 진짜 아름다움이 결코 건물로서의 교회에 머물지 않는다는 사실. 교회 건물이 사라지면요, 주님을 보시는 그 아름다움이 사라지는 겁니까? 아니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주님이 아름답게 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한 분 한 분의 아름다운 성전의 실체가 되셨기 때문에 믿습니다. 아멘. 이 코로나 시대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격려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거리두기나 코로나 패스팅 때문에 점점 더 어려워져만 가는 우리의 예배, 우리의 교회가 코로나 패스팅 때문에 결코 멈출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온라인이 되었건 오프라인이 되었건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온라인의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함께 모이기를 여전히 힘쓰고 여전히 예배하고 여전히 기도하는 바로 그것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것이 행전의 역사라는 것.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바로 그 행전의 역사. 비록 건물로서 모일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예배자로서의 우리의 부르심의 소명을 놓지 않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2022년을 살아가는 우리의 진정한 일어섬의 증거이자 성도의 아름다움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머무는 가정에서, 우리가 일하는 일터에서, 우리가 만난 그 현장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하는 아는 그곳은 주님이 좌정하시는 아름다운 성전이 될 수 있습니다. 건물로서의 모임이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결코 아니, 건물로서의 교회 모임 정말 중요합니다. 부흥의 역사를 이끌었던 아름다운 영적인 처소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마지막 때에 교회를 향한 핍박이 가중될수록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움직이는 성전, 선교적 교회로서의 의식을 가진 새로운 신행전의 역사를 써가는 교회를 만나면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을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이 코로나의 상황을 움직이는 교회로서 이겨낼 수 있는 걸까요? 우리는 그 영적 해답의 한 퍼즐을 말라기서 4장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유하는 광선을 바라니 그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요, 오늘 사도행전 3장에 나면서 걷지 못한 인생이 어떻게 걷게 되었는지에 대한 영적 비밀을 그대로 담고 있는, 100% 선포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 거린에게 예수라는 이름의 의로운 해가 떠올랐습니다. 치료의 광선이 임했어요. 바로 그때 그가 성전 미문 안으로 들어가서 행한 첫 번째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 예배였던 겁니다. 그 찬미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말라기서 4장 2절에서 말씀하는 이 기적의 역사의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경외하라는 자라는, 은과금은 내게 없고냐,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말씀이 선포되는 바로 그 순간,
그 병자에게는 다른 어떤 것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만, 바로 그 이름만이 들려왔던 모든 기적의 비밀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도 우리가 많이 들어서 익숙해진 과거의 고루한 해답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여전히 살아있는 말씀 그대로 역사하실 거라는 기적의 능력이 삼지대에 있는 그 능력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 여러분, 예수의 이름, 여러분의 바로 예수의 이름이 날마다 자주 선포되는 2020년을 맞이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 오늘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또한 말씀합니다. 내가 먼저 예수로 충만할 때에,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비로소 남도 온전히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 사도행전 3장은요, 사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 바로 다음에 펼쳐지는 장입니다. 다시 말해 베드로와 요한은요,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했던 걸까요? 바로 사도행전 1장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 답은 간단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래요, 그들이 함께 약속의 주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붙들었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한 마음 한 뜻으로 그리고 전심으로 기도했다라는 것. 바로 2022년도에 바로 북인천 연합회에서 함께 드리는 그 마음다운 기도처럼 말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살아가는 우리를 성령 충만케 하는 영적 진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기적을 기적되게 하는 또 하나의 충만함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바로